혈당치를 낮춰주는 네 가지 차. 혈당치를 낮춰주는 네 가지 차 차를 마시면 손쥐떼 식물의 약용 성분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혈당치를 낮출 수 있다. 한번 마셔보자. 차는 식물의 약용 성분으로부터 혜택을 받기 가장 쉬운 방법이다. 차를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티백을 사용하는 것이다. 티백은 어느 슈퍼마켓에서나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래서 소개할 레시피에는 잔잎이 필요하다. 말린 잔잎이든 신선한 잎이든 둘 다 상관없다. 잔잎은 슈퍼마켓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어떻게 차를 만들어야 할까? 차를 만드는 과정은 매우 쉽다. 다음의 방법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재료 뜨거운 정제수 1컵 말린 허브의 잎, 꽃, 뿌리 1스푼 또는 신선한 허브 2스푼 도구 찻주전자 컵 만드는 방법 찻주전자에 뜨거운 물과 허브를 넣는다. 7분간 우려낸다. 충분히 우려나면 컵에 따라준다. 맛을 위해 선택적으로 꿀을 첨가해도 되지만 이런 차를 섭취하는 목표가 혈당치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꿀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모든 종류의 차에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왜 차가 혈당치를 낮춰주는 걸까? 혈중, 과도한 포도당 또는 혈당증은 건강에 해롭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려면 물론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에너지가 한계를 초과하면 당뇨병 전증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잘 조절하지 않는다면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사람은 당뇨병 전증을 앓게 될 수 있지만 어떠한 증상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식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혈당치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오늘 소개될 차를 식단에 추가하기 전에 전문가를 만나 먼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호로파 호로파는 유럽과 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한 해산이 식물이다. 호로파는 동양 요리에서 조미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호로파는 매우 다양한 의학적 용도를 지니고 있다. 이약초는 다음과 같은 치료에 도움이 된다. 위험 높은 콜레스테롤 인후염 간 호로파의 그말인 니코틴산 및 트리고넬라린 성분 때문에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는 당뇨병의 환자들에게 경구용 혈당감량제를 대체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호로파가 인슐린의 말초 기능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다. 또한 우리가 흡수하는 탄수화물을 줄여준다. 섭취 방법 한 달 동안 매일 호로파 차를 마시자. 일주일간 쉰 다음 다시 반복한다. 인삼인삼은 파낙스류의 여러 가지 종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이름이다. 인삼을 4~8주,
서부 시베리아에서 고려의 산악 지역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식물이다. 현재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재배된다. 인삼의 혈당 감소 능력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으로 인해 발생한다. 섭취 방법 3개월간 매일 인삼차를 섭취한다. 그 후 한 달간은 두려준다. 병원 검진을 받은 뒤 치료를 다시 반복하면 된다. 이 차를 9주간 넘도록 섭취해서는 안 된다. 카모마일, 카모마일은 진경제 및 소화 효능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한 해살이 식물이다. 다음과 같은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 불면증, 류마티스, 통증, 치질, 혈당치를 조절하는 것 외에도 카모마일은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 수치를 높여준다. 과도한 포도당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췌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섭취 방법 식사 후 하루에 카모마일 차 3잔을 섭취한다. 녹차, 녹차는 차나무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또한 녹차는 원래 중국에서부터 생산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차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베라카로틴과 비타민C, 이뿐만 아니라 카테킨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산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녹차 시페인은 타당류 덕분에 이 식물은 포도당 수치를 낮춰주는데 효과적이다. 이들은 인시율린과 같은 역할을 한다. 섭취 방법 두 달간 매일 3잔에서 5잔의 차를 마신다. 공복에 녹차를 섭취해서는 안 된다. 치료기간이 끝나면 지속하기 전에 의료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